대한민국 해병대 병 1137기 제2신병교육대 1소대 문병 한지석입니다.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, 친구들, 그리고 애인을 뒤로한 채 해병대에 자원 입대한 지 2주가 흘렀습니다. 민간인에서 정예해병대의 일원이 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한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신으로 자신을 위해 땀을 흘리고 전우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조국을 위해 피를 흘리는 해병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. 부모님들께서는 많은 걱정을 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. 저희 1137기는 훌륭하신 소대장님들과 교관님들의 지도하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. 밤마다 부모님 생각에 지난날 나의 불효가 떠올라 잠 못 이룰 때가 있지만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앞으로 효도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. 지금 이 순간도 부모님이 보고 싶고 첫 휴가 때 반드시 오른쪽 가슴팍에 빨강 명찰을 달고 팔강모 사나이가 되어서 만나면 꼭 안아드리겠습니다. 어머니, 아버지, 사랑합니다. 필승!